정경심 교수의 구속 여부가 23일 밤에 결정될 듯합니다. 10시 30분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 전 심문을 실시합니다.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 등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. 정 교수 측은 법원에서 모두 해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이날 구속 여부의 변수는 정 교수의 건강 상태도 해당된다고 할수 있습니다.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는 밤 9시 정경심 교수 응원 촛불 국민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. 주최 측은 뉴스를 같이 보는 자리라며 전광판이 준비됐다고 밝혔습니다. 정 교수는 7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. 7차례 조사 과정에서 언론 등에 노출된 적은 없습니다. 정 교수 구속 심사는 송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됩니다.